제가 필요한 내용이나 말씀을 정확히 임팩트를 잡아서 해주셨어요. 그 내용대로만 그대로 해서 나중에 한번 잘하도록 한번 해보겠습니다. 설득만 연구합니다. 설득만 강의합니다. 설득 박사 김윤성입니다. 짧고 간결한 화법이 필요하시죠?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신청하시면 제가 화법을 같이 만드는데요. 어제 상조회사 대표님이 후불제 상조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하면 좋을까요? 상담받아서 제가 영상을 만들어 드렸거든요. 그 장면을 보시죠. 오프닝을. 요거 어떨까 싶어요. 고객님, 식당 가서 돈 먼저 내고 식사하시나요? 식사한 다음에 결제하시나요? 그럼 뭐라 그래요? 물론 뭐돈 식사 먼저 시간 내고 먹는 데도 있지만 네. 대부분 어때요? 예. 식사 다 하시는데 돈 내죠. 근데 왜 상조는요? 먼저 돈을 낼까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저는 거기에 의문을 품었습니다. 회사가 없어질 수도 있는데 따박따박 먼저 돈을 다 걷어가요. 그리고 막상 필요할 때그 회사가 없어질 수도 있잖아요. 저는 거기에 의문을 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요, 장례 좋습니다. 치러드리고 돈 받습니다. 이게 너무나 당연합니다. 너무나 당연한 거를 저희는 하고 있습니다. 후불제입니다. 이러면 될것 같고요, 후불제는. 그러다 보니까요, 저희가 서비스가 더 좋아졌습니다. 엉망으로 했다가는 저희가 돈을 못 받잖아요. 당연히 서비스가 좋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업계 최고의 팀장들을 스카우트했고요, 업계 최고의 연봉을 주고 있습니다. 서비스를 잘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희는 이별을 준비하는 사람이고요, 이별을 도와드리는 사람입니다. 만남이 있으면 이별이 있잖아요. 만남은 기쁨입니다. 가족이 태어났고, 가족을 만난다는 기쁨이잖아요. 그러면 돌아가시는 거, 그 슬픔을 저희는 아름답게 만들어 드립니다. 슬픈 이별이 아니라 아름다운 이별을 해드리겠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이러면 어떨까요? 아유, 크루징. 너무 좋습니다. 제가 필요한 내용이나 말씀을 정확히 임팩트를 잡아서 해주셨어요. 제가 지금 박사님 해주신 거에 대한 130%만 붙이면, 박사님이 100% 해주신 거고, 제가 거기 한 30%만 하면, 군 더더기가 없을 것 같아서, 그 내용대로만 그대로 해서 나중에 한번 잘하도록 한번 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하게도 도움을 받으셨다고 하네요. 여러분도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신청하시면 1부 시간에는 제가 쭉 들어보고 같이 화법을 만들고요. 2부 시간에는 표현력 연습을 합니다. 3부 시간에 이제 마무리가 돼서 완성해 드리겠습니다. 여기 상단에 신청하기 있잖아요. 클릭하시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